대표님이시고요. 직접 투표 개표 참관인으로 하시면서 불법을 목격하셨습니다. 공명선거 쟁취 연합회 공동 대표로 계시는 서영규 대표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언입니다. 증언. 네. 아, 이게 투표지 부르기입니다. 잠깐 통영상 좀 보시죠. 잠깐 멈춰주세요. 저 지금 든 게 무효표입니다. 저 무효표를 저 기수하는 저분에게 건네줍니다. 저분이 이제 함께하는데 무효표를 따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저분에게 돌려주는 현장입니다. 저 동영상이 한 11초 정도 될 때 나오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계수기예요. 이 계수기는 지금 세 번째 칸 더불어시민당 계수를 하는데 50장 계수를 할 때 6초 조금 넘습니다. 6초 정도 걸립니다. 예, 이제 50장 됐습니다. 그 다음 거 계수기로 요거는 미래통합당 계수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아시죠? 천천히 천천히 쉬었다가 천천히 네 같은 계수기인데 저 계수기는 아주 천천히 애견 미래통합당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9초가 걸립니다. 50장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컴퓨터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그리고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관회. 사전투표관회는 이 편지봉투에다가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게 배달되는 관회 특집입니다. 저걸 보시면 두께가 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룩불룩 네, 20개씩 묶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동영상이요. 저거는 사진인데 네, 저거를 보시면은 20장씩 묶어놓은 상황에서 울룩불룩 울룩불룩 다 튀어나왔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지를 투표를 하면 아까 민경 의원님이 보내주셨던 그 투표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이제 좀 한 거로 했는데 길어가지고 이렇게 세 번 접는 분도 있지만 제가 투표 참관으로 갔을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넣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두껍거든요. 다음 사진은 적어보세요. 블룩블룩. 그래서 이렇게 접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편지 봉투에 넣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고요. 투표 참관으로 가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개표장에 나온 투표지입니다. 근데 너무 일정하게 제가 여러 장 찍었는데 한 장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꺼내는데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확하게 네, 집어넣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도 했지만 한숙봉 어머니가 떡국 써놓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분리기, 이 투표 봉투를 기계다 절단하는 기계다 하면 착착착착착착 나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엔 아니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 저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안 나네. 거기까지. 그러면서 빼는 작업이 이 뺄 때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세 장으로 해서 다 뺍니다. 정확하게 빼요. 그냥 이게 잘라가지고 네 번 접은 것도 없이 그냥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왜 이렇게 일정하게 너무나 잘 접어서 왜 어르신들, 청년 아줌마, 아저씨, 접는 사람이 다 다른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아까 이 투표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전 투표 같은 게 1시간 30분 정도 줄을 서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437장이 무효표가 나오는지 우리가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국에 담아졌던 것들이 관건은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남양주 같으면 남양주에서 갑, 을, 병 세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 을, 병은 개표할 때 사전투표기가 개표할 때 한 장소 합니다. 거의 테이블이 10개인데요. 1, 2, 3, 4, 5, 6, 7, 8, 10번째 정도 되는 테이블에서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관 외에 사전투표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눠주면 되거든요. 갑, 을, 병도. 그런데 다 갑에서 병, 병에서 을, 을에서 갑 이런 식으로 봉투를 다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갑, 을, 병 국회의원 의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대로 아까 50장씩 계속 하잖아요. 누구누구를 그렇게 하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봉투에 보낸 곳이 그냥 다 갑을병밖에 없어요. 밑에 갑을병 그게 3만 4천 장이었습니다. 3만 4천 장을 갑을병을 해주고 1번만 나눠주게 되면 그냥 이 사전 간의 투표지에서 받아본 사람마다 다 당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관외 사전 투표가 이렇게 허점이 있고 아까 또 보셨지만 사전 투표에 관내 같은 경우도 관내나 CCTV가 없잖아요. CCTV 달아달라고 우리가 몇 번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일부러 달지 않은 이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공명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4.15 총선은 뭐 70석, 50석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자체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네, 총선 자체가 무효인데요. 법의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반드시 바코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QR코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QR코드로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바코드에 비하여 QR코드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600배가 된답니다. 600배. 여러분, 아까 그 계수기잖아요. 착착착착 천천히 내려가죠. 그러면 또한 우리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스캔했을 때 번호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 뭐 누구 아파트 누구가 몇 번 찍었다. 검은 콩 안에 하얀 콩을 핀셋으로 뽑아내서 저 사람 제거하면 QR코드 찍은 거는 다 가능하게 다 이 사람 누가 찍었는지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국민의 보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죠? 헌법을 개헌해서 사회주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베이갈의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QR코드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오후 대선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 대선 그리고 6.13 지방 선거에서도 QR코드를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진지전을 통해서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문제, 우리는 QR코드 사용했던 모든 것 4.15 총선부터 전면 무효화 시켜야 됩니다. 군데만 해서 당락이 바뀌었다 해서 민경욱 후원과 또 10군데 그 후원만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총선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입니다. 선거 임명부와 QR코드를 대주에서 받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QR코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걸 직시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명이 함께 TV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부정선거와 6.25와 안보와 여러가지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